애가 사랑의 기쁨. 정, 어? 어? 아, 짱! 짱! 사랑의 기쁨!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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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팀부터 팀 이름을 말해주세요. 저희는 음악에서 악을 따와서 악입니다. 오. 저희는 대금 전공이시고 제가 바손 전공이니까 둘 다 나무여가지고 그냥 딱띠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외칠 때 팀 이름으로 해주세요. 아니 너무 사기잖아요. 그냥 악 하면 끝나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는 착 하세요. 악대 착.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하기 전에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연습 문제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떡해요, 모르겠어. 우리 치킨을 먹자고. 난 이제 클래식계 김희철이 돼보겠어. 이제 라운드 1에 갈게요. 라운드 1에 1번 문제. 아! 아니, 안 돼요. 밤의 여왕 아니야? 아! 아! 아, 근데 이제 기회가 넘어가. 자, 자. 뭔지 알지? 라시아 키오피앙가. 누구의? 아! 아! 아, 캔델의 울게 하죠. 아니, 밤의 여왕 왜 나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작곡가랑 이름 모두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라운드 1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뭐야? 짝짝짝짝짝짝 슈베르트 송어? 악장까지 악장이요? 악장 벌써 지금 1점을 내주면 어떡해요? 악장이 악장 그러니까 오기 번호는 안 물어보는 대신 악장까지는 약간 오케이, 자존심을 오케이, 걸고 오케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라운드는 악팀이 이겨서 1점 가져가겠습니다. 아아 수원지도 모르겠네. 자 라운드 2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스트라우스의 짜르투 스트라우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거 에바죠. 이렇게까지. 차예요. 차예요. 아 이거 제가 지금 학교에서 단학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자기 하는 거 다 잘한다고.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빰빠.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 갈 때. 작곡가는 아! 맞았어요. 아, 어, 베르디의. 아, 아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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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넘어져요. 짝짝짝. 베르디의 축배 노래. 오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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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클래식으로 갑니다. 3-1번 문제. 뭐야? 아, 뭐가 들리지? 아, 라벨 볼레로. 오 정답. 네.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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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될 때 생각 안 나는. 진짜 신기 수영진 분들의 고충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물 퀴즈에서 안 나온다니까. 2대1인가? 네, 2대1입니다. 이제 4라운드 1번 문제 갑니다. 이게 제가 이걸 두 번만 알고 있는 이유가 메이플스톰이 OST에 뜨거워서 그래요. 이거 잉글리쉬로 아니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힌트 드릴까요? 오페라. 오페라 알죠? 아는데! 아는데! 아! 베르디의 박쥐! 천상 알려드릴까요? 아니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비읍 기역 니은 땡! 잡! 아! 바누너! 발키리의 기엔! 정답!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그 짝 짝 드보르작의 심포니 넘버 나인 4악장 정답. 신세계. 가겠습니다. 아 이건 알아야지. 제목. 아 이거 제목. 마음만 맞아요. 짝! 테라스라타 1번. 깜짝! 오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정답! 오반주가 소나타는 달라요. 소나타와 슈트는 달라요. 다된 밥에. 쟤를 솔솔솔 뿌렸대요. 라운드 5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야 나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아! 슈만 유머레스크! 땡! 그러니까 유머레스크는 맞아요. 근데 모르죠. 이거 모르죠. 문제에 나왔던 작품. 아! 브람스의 유머레스크! 땡! 야, 브람스가 자, 베르디는 바흐의 유머레스크. 그런 리가 없는데. 이 사람 나라가 약간 특이해요. 태어난 나라가. 어? 잠깐만. 어? 디보르자. 어? 정답! 잠깐만. 여기 바흐하고 틀려서 우리 기회였잖아요. 근데 아니지. 밥을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또 지난 거죠. 맞아. 야, 아니 근데 바흐가 모르사인데 왜? 슈만 유머레스크도 있어요. 그니까 내가 그거랑 헷갈렸어. 그 피아노 얘기랑. 이번 문제는 클래식이 아니에요. 야, 나 클래식 말고는 약한데? 자, 빨리! 빅뱅의 Fantastic Baby. 아, 정답! 아,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야? 초등학교 때 이번에는 클래식이 아닌 거예요. 아! 아. 인어공주 OST. 제목? 언더버스 정답! 언더버스 아무거나 몰라서 해도 쳐세요. 다 넣으면 돼요? 아, 그럼요. 아, 제목 나 진짜 최고. 그 다음은 클래식으로 갈게요, 다시. 그래. 갑니다. 경고, 악팀 경고. 짝. 이거부터 딱 핸델의 할렐루야. 어, 정답. 왜 나오네요? 이제 갈게요. 6라운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좀 더 드려드릴까요? 몰라요, 전. 뒤에 분 벌써 아셨는데. 이거 힌트 정말 정말 멀리 있는 힌트 하면 안 돼요? 힌트 주세요. 정력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정력 선생님 연주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피아노 소리만 듣고 알아요? 외웠잖아. 예진이가 불러주는 거로 할까? 아아 애가 사랑의 기쁨 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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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기쁨 K-POP으로 가볼까요? 아! 아!
아 그거잖아요. 빠빵 빠빠빵 그거잖아요. 아! 아! 태미 원더걸스 정말? 이번 판에 아기 이기면은 끝나네요. 승리예요. 내가 잘해? 나 잘해 선생님. 자 이제 클래식으로 계속 갈게요. 짝짝 로트비 팡 베토벤 5번 1악장 예스. 또 5번이야? 무슨 5번? 심포니 5번! 또 아까도 이거였는데 정답 어떤 해봤구나. 근데 미리 말씀드린 듯 국악이 한 곡도 없어. 죄송합니다. 짝 맨델스톤의 웨딩 마치. 다들 다 해요. 네, 다들 맞아요. 다 맞아요. 괜찮아요. 진짜 다들 단단히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하는 그림이 나와. 감사합니다. 자, 두의 첫 번째 문제. 아!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에 나왔다. 와!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빵빵! 좀 되는데요? 저희가 좀 빨랐어요. 나 이렇게 감정 받지 않아요, 이번에. 갑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주고 땡.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어렵다고요? 다시 들려드릴까요? 계속 틀어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셔 봤어요. 진짜 모르겠어. 교향곡이요, 교향곡. 현대음악으로 제일 유명한 곡. 땡땡땡땡땡의 땡땡 교향곡. 환상 교향곡. 어? 자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정답. 야!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이거 뒤에 4호 막장만 들어가는데 여기 목판이 얼마나 없어. 목판이 정답 목판이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와 나 죽는게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건 솔직히 반주 더블페이야. 정답 인정. 아! 모차르트 마왕? 아! 자 슈베르트의 마왕. 예! 자, 가보겠습니다. 약간 그거 같아. 뒤에서 문제 맞히는 거 제주 내가 다 부리고 이따가 먹는 거. 클로즈를 할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클로즈 하세요. 별게 없고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일단 평상시에 오케스트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맞히고 치킨까지 먹을 수 있어서 소양과 정우들을 제치고 감회가 새롭고 뜻깊고 그렇습니다. 치킨도 맛있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를 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베를린 팬들. 그러니까 트루머로 맞네 혹시.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아 네. 굉장히 작곡 마치고 아는 게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제주를 다 부린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치킨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원래 카메라랑 진짜 낯가리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촬영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찍은 것 같고요. 가서 공부